오늘 말씀은 시편 86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86편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전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 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주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아멘. 이 시편 86편은 다윗이 쓴 노래입니다. 다윗의 노래를 우리가 또 오랜만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노래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노래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1절을 보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어질 수 있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의 그 구원을 바라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천국이 되어지신다, 그 말이죠. 문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열면 내가 들어와서 너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하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윗이 오늘 이 시편 86편에 그가 한 말 중에 8절을 보면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신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그러면서 주가 천지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9절에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다. 그러면서 10절에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그의 믿음은 주만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실 수 있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심령은 가난한 심령으로서 엎드려진 거래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신이 없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는 가난한 심령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으로서 그분의 구원을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대하여서 어떤 자를 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물질이 없는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믿는 자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고는 결단코 나에겐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믿는 자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자들은 다 누구를 사랑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구원이 있음과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예수님 앞에 되어진 자, 즉 말하면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의 주로 섬기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주여 나는 정말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내 기도와 내 간구를 들으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건 우리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두 번째로 한 말이에요.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전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자, 두 번째 그가 한 말은, 첫 번째 자기는 가난한 심령이고 궁핍한 심령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그는 경건하다는 말을 합니다. 자, 경건하다고 말하면서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보전하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경건케 하셨느냐. 이 다윗이 시편 4편 3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래서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주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들을 택하셨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주 안에서 경건하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경건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자, 야고보서 1장 26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야고보서 1장 26절. 야고보서 1장 26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스스로 다윗은 경건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한 사람이고 자기 마음을 속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경건하다고 말한 이 경건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살펴봐야겠죠. 2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은 무엇이라고요?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전하소서 라고 한 말은, 그렇다면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니, 나는 예수님께만 속하였사오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영혼을 보전하소서. 왜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때 당시에 다윗은 압살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간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그는 자기 자신을 나는 경건하오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과 하나 되지 않냐고. 내 마음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오직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만 있다. 비록 바세바와 동침을 하는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뿐으로 그가 섬기고 있는 자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지키는 마음이 또한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마음. 하나님께서 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했거든요. 그와 같이 가난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돌아보는 그 마음을 자신이 갖고 있고 또한 세상에 속한 자들과 타협을 하고 하나로 투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2절의 뒷부분에 내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라고 말한 거예요. 그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경건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윗의 때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시편 86편 뒷부분에 그들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들이 누구예요? 압살롬과 그에게 속한 자들을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름을 부은 자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갈라디아서 4장에도 나옵니다. 이삭을 괴롭히는 자가 이스마엘인데 이삭을 괴롭히는 그 이스마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4장에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과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는 말을 29절에 합니다.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놀림을 받았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여종과 함께 내어 쫓김을 받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예요. 이와 같은 자를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는 육체를 따라서 낳고 하나는 약속을 따라 낳는데 여기서 육체를 따라 난 자를 시내산에서 난 자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약속을 따라 난 자는 예루살렘에서 사라를 통해서 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자를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 율법을 가지고 나가는 자라 그런 사람을 육체를 따라서 난 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과 압살롬과 비교를 할 때 압살롬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추앙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다윗은 쫓겨난 그러한 상태이나 실질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름을 붓고 왕위로 세운 자는 다윗이라는 사실. 즉 아무리 이스라엘이 추앙을 하고 세운 압살롬일지라도 그는 결국은 어떤 자가 되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약속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기름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이 세상의 율법을 지키고 율법으로 의롭다고 하려는 자들이 핍박을 한다는 거죠. 그러한 자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아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일이 또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말씀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속할 것이냐, 압살롬에게 속할 것이냐, 이것은 어떤 걸 말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을 가졌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즉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 십자가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땐 미천한 것이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은 어떤 자를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할 것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다 알고 다 말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자들이 경건한 자가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가 가신 그 십자가 길을 함께 따라서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주를 의지하는 자요, 주가 가신 길을 나도 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경건에 속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만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가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도 우리는 당연히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이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의지하는 종이오니 주여 내게 구원을 베푸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주님 앞에 우리는 가난한 자이고 궁핍한 자로 오직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자가 되어짐을 말하고 두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세상이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분리되어 나와서 오직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는 그러한 경건한 자이오니 주여 내 영혼을 보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오니 나를 구원하옵소서.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경건한 자가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세속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살지 말라는 말로 잘못 받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면 어떻게 되었냐, 세속에서 나왔다면 어떤 자냐. 3절을 보니까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이 지금 내가 종일 주를 부르짖나이다. 그는 왜 종일 주께 부르짖는 자이냐, 그가 왜 주께 부르짖는 자인지를 그 시편에 보면 나와요. 시편 25편 우리 5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25편 5절. 시편 25편 5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그가 종일 주를 바라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주는 그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진리이시기 때문에. 오직 주께서 주시는 말씀만이 진리니다. 그 말이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종일 주를 찾아야 되느냐. 주를 종일 찾는다는 얘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께 기도만 한다. 그것이 아니라 머리로 모신다. 이 말이죠. 다윗이 시편 25편에 말한 것처럼 진리로 나를 가르치도록 주님께 항상 부르짖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것처럼 7절에 밤낮 부르짖는 그 어떤 과부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이거를 잘못 생각한 사람은 그 과부처럼 계속 강청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냥 하루 종일 종일토록 부르짖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종일 주님께 부르짖는다라는 이 의미는 주님이 아니면
해결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온전히 주를 의지하는 그 마음가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는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밖에는 내 생명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만 두드리는 사람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부르짖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종일 예수님만 구하고 찾는 사람 그래서 그 진리로 가르침을 받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자 하는 사람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내가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 무릎 꿇는 사람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 지금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나 경건에 속한 자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는 오직 예수님만 찾고 부르짖고 늘 성령 안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간구하고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깨어서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는 사람. 내 영이 늘 깨어서 내 영인 영혼이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렇다면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고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고 경건한 심령이 되어져서 주님만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4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오직 주님만 우러러보니 누가 그 영혼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주님이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영혼을 기쁘시게 하는 단 한 분입니다. 다른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직 주님만이 나를 기쁘시게 하는 분이세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기쁘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 안에서 새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이 이사야서 65장 16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65장 16절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서 그와 같이 내 영혼이 기뻐할 수가 있겠는가? 이사야서 65장 16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우리 안에 이전 환난이 잊혀졌습니까? 우리 눈앞에서 숨겨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지금 이사야서가 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환난 그 고난, 종살이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다 잊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이전의 환난, 바로 죄의 종되었던 환난, 또 우리 눈앞에서 이 모든 죄악이 다 숨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구할 때에 누구를 향해서 복을 구해야 돼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는 한 분 하나님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께 복을 구하고 또 땅에서 맹세를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휴거되어져서 이 땅이 다
불살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진 것, 이것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는 자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새 것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새 땅이죠. 여러분의 하늘이 새 하늘이 되셨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서 여기에 철이 가로막혔고 노시 가로막혀서 아무것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도 나한테 비가 내려지지 않은 이때는 죄 가운데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 하늘은 막힌 하늘인 거예요. 그 하늘은 구원이 없는 하늘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뚫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하늘은 이전 하늘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새 하늘인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되어지고 내가 예수님 안에 갔다가 또 세상으로 나왔다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하늘. 그래서 새 하늘인 거예요. 새 땅인 거예요. 내 심령이 새 땅이 되어지고 그 하늘도 새 하늘이 되어져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불살라 없애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어질 때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 땅에 내려올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8절에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되셨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되었기 때문에 즐거운 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가 되어진 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기쁨으로 그 안에서 있게 되어지는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주 안에서 우리는 새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새것이 되었으니, 새 창조물이 되었으니, 새 예루살렘 성이 되었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되어졌다. 이것은 새 창조물이 되어졌다는 의미. 또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진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성이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5절을 보니까 시편 86편 5절,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를 사해주기를 즐거워하신대요. 그리고 주를 의지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주님은 죄를 사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엘서 2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우리 주님은 선하시고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다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십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도 말을 하기를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돌아오라고 그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옷을 찢는 것을 하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려면 마음을 찢어야 돼요. 내 마음이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영혼이 되어지려면 예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고 예수님만을 경외하며 그 앞에 경건한 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려니 내 마음을 찢어야 하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에 할례는 마음의 하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육체의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영적인 유대인인 것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돌이켜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고 경건한 심령이 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기 때문에 내 하늘이 새 하늘이 되었고 내 땅이 새 땅이 되어져서 나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진 자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를 하는 사람. 정말 그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애통함으로 돌아온 심령이 될 때에 주님이 사하기를 즐거워하는 분이기 때문에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6절에 주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 다윗이 마음을 찢었다라는 거야. 내가 마음을 찢고 주님께 왔사오니 주님의 인자가 후하시고 주께 이렇게 부르짖는 자에게 그 인자함이 후하신 분이오니 내가 이제 마음을 찢고 주께 돌아왔사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그리고 7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나.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뭘 하라는 거야? 마음을 찢으라는 거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라는 거야.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끔 새 창조물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앞으로 다가올 그 새 하늘과 새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진 새 창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새 예루살렘 성전을 그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지은 자가 되신 거예요. 나는 그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거하는 그의 백성이 되어진 거고 그래서 새 하늘 누가 하늘이에요? 예수님이 내 하늘이에요. 나는 그의 몸 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하늘 나는 그의 땅. 그래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찢고 어디로 들어가라는 거야?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되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다윗은 가난한 심령으로 주께 부르짖는 자. 첫 번째, 두 번째, 그는 경건한 자로서 주께 부르짖는 자예요. 세 번째, 마음을 찢으며 주를 의지하여 종일 주를 부르짖는 자예요. 네 번째, 그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다. 가난한 심령으로 경건한 자로서 마음을 찢고 주를 의지하여 종일 주를 부르짖고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에게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셔서 그가 새 예루살렘 성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예수님만을 주로 의지하고 부르짖고 그 안에서 경건한 자로서 그 마음을 찢은 자가 되어지고 주를 의지하여서 늘 성령 안에서 종일 주를 부르짖는 자가 되어진다면 나의 하늘이 새 하늘인 예수님이 나의 하늘이 되어지고 나는 그 안에서 새 땅이 되어져서 주님의 구원을 맛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으며 주의 행하신 것 같은 일도 없나이다. 이사야서 4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앞에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글이 성경에 기록된 지 아마 기억도 못하실 거예요. 성경을 읽으셨어도. 저도 그랬어요. 이런 게 눈에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열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무엇이 얼만큼 위대하고 얼만큼 엄청난 문명과 문화를 갖고 있고 나라를 갖추고 있고 지혜를 갖추고 있고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빈 것 같이 여기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이 없다면 나도 없는 자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 그 말에 무엇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 있어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빈 것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어지신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서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간 자가 아니면 그 생명을 가진 자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요, 빈자 같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열방이 다 그와 같이 여긴 것처럼 그런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누구보다 필요한 것은 모든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또 모든 만물을 주께서 다 주장하시기 때문인데, 그것을 나타낸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오늘 본문 9절을 보니 주여 주께서 지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이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14장 9절에 주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주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사,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 이 말씀이 바로 스가랴 14장 9절에 천하의 왕이 되시는 일을 스가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그 일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으심으로 이루어진 날이. 그래서 홀로 예수님만이 한 분 하나님이 되시고 한 분 구원자, 한 분 심판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신 거예요. 10절에 다윗이 무릇 주는 위대하사 귀한 일들 행하시오니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나에게 주는 누구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죠. 다른 이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가 나의 주가 될 수 있는 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6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이 하나시라는데 만유의 아버지시래요. 근데 만유를 통일하셨어. 어디서 통일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통일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지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계획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일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뿐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곧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말씀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여기서 주의 도는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왜? 그 십자가의 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주의 진리로 행하오리니. 아멘. 일심으로 그 주 이름 예수만을 경외
하게 하소서. 오직 부를 이름도 예수뿐이요, 가르침을 받을 것도 십자가의 도뿐이요, 그리고 그 진리의 도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행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45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45절 봉독합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기서 선지자의 글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랬는데 아버지께 듣고 배웠다라는 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 것은 즉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주의 도로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그 진리 안에서 행하리다 라고 말한 것처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가르침을 받고 그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을 찾아보세요. 에베소 4장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진리인 십자가의 도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절에서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내가 그 진리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 안에서 다윗이 내가 행하겠다고 한 것처럼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 십자가 도인 진리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될 때 1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어떤 사람이 주를 찬양할까요? 계시록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 노래를 하나? 우리 계시록 5장 찾아보시겠어요? 계시록 5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싸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다윗이 찬송을 하겠다고 한 이 찬송, 새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주의 이름이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 이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떤 자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된 자들이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부르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나라와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새 노래를 부르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야. 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13절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내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심이 크시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음부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의 인자심이 커서 참으로
나를 사망의 올무에서부터 건져내셨어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행위로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건지셨어요. 다윗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모여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 에베소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고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그래.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항상 찬송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아직 자기는 예루살렘 성에 돌아가서 다시 왕권에 올라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는 지금 무엇을 고백해요? 바로 나의 구원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끔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항상 주님 앞에 찬송하게 건져내시고 찬송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얼마만큼 주의 인자가 내게 커서 내가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14절을 보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다윗을 치고 포악한 자 무리가 다윗의 영혼을 찾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주를 자기 앞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치고자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주를 그 앞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혹 이렇게 아이도벨이나 압살롬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해하려고 하고 또 대적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 다윗과 같이 아 저들은 예수님을 주로 저들 앞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은 반드시 어떤 분이라? 주는 긍휼이 풍성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믿고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5절에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이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그가 그와 같이 풍성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나를 치고 나를 노략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16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할렐루야.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정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주님만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가 고백을 했죠. 왜? 주는 선하시고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고 주께 부르짖은 자에게 인자가 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나를 돕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시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는 말을 17절에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다윗이와 같이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셔서 할 만큼 당당하게 주 앞에 구할 수 있는 자, 가난한 심령으로 주께 부르짖는 자, 경건한 자손으로서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져 주께 부르짖는 자, 주님의 구원을 의지하는 자, 마음을 찢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서 종일토록 주를 부르짖는 자. 부르짖는 거 기도로 하루 종일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늘 주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을 의심 없이 바라고 기다리는 자, 그러한 사람. 그리고 주의 구원을 기다리기 때문에 늘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이 내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되어진 사람은 그와 같은 사람이요. 하늘이
새 하늘이요. 땅이 새 땅이 되어져서 그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총의 표적이 내게 보여집니다. 은총의 표적이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완전히 씻김을 받고 기억함이 없는 그러한 거룩함을 입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져서 나를 미워하는 나의 대적들이 그들 자신이 부끄러워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나를 그들 가운데 높이신다는 사실. 정말 주님을 의지한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그들을 높이십니다. 그걸 내가 믿느냐, 그걸 의지하느냐. 그런데 하다 말만 아니간 말 못한 거예요. 의심 없이 주님은 반드시 오늘 다윗처럼 그를 의지하고 그를 부르짖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그 진리로 말미암아 경건함을 입고자 하는 자 마음을 찢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의지하고 섬기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주는 나를 돕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이 모든 열방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빈 것 같이 여기시는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만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아래 다 무릎 꿇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통치권 아래 두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를 돕는 하나님 나의 권의 하나님 그래서 그분 앞에 나는 항상 어떤 심령? 가난한 심령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경건한 심령 그래서 세상에서부터 뭐한 사람이 경건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세상에서부터 나온 사람,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사람, 세상과 짝하지 않은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만을 의지하고 사는 경건한 사람, 이런 사람은 끝까지 주님이 나의 단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부르짖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맛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감사로 올려드린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와 같이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자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86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참으로 저가 겸손한 심령으로서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었습니다.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경건한 자라고 표현할 만큼 그 마음은 예수님의 항상 중심이 되어져 있고 주님을 향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만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고정되어져 있는지 얼마만큼 우리가 단 한 번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있는지 얼마나 예수님 앞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였으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늘이 노시되고 처리되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로 끊어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신 사실을 얼마만큼 우리 심령 속에 감사로 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 늘 가난한 심령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나온 자가 되어져서 경건한 심령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모든 순간에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항상 나아가서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그와 같이 다윗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늘과 땅 사이에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단 한 번 우리의 구원자여 마음 위에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인자와 자비를 풍성하게 누리는 자로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야겠습니다. 아버지, 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감사와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그 경건함에 속하여서 진리로 가르침을 받고 그 진리로 행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이 진리기에 주의 가르침을 받기를 다윗이 원하였고 그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아서 그 안에서 행하겠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에 가르침을 받았다면 아버지의 십자가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따라서 행하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